처음엔 날씨가 좋았는데요. 난데없이 태풍이 발생했다는 일기예보가 왔습니다. 괌 호텔은 입구를 완전 봉쇄해버립니다. 항공편은 바로 취소되고요. 이게 그때의 광경입니다. 저는 태풍이 좀 무서웠는데요. 용감한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. 담배를 피겠다는 일념이 정말. 바다는 잔잔해졌는데 근데 낙지는 나무들은 꽤 앙상하게 애들이 그냥 꺾였고 그리고 뭐 약간 불안한 나무들은 배어내고 있습니다. 새벽 6시부터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정기톱을 새벽 6시부터 계속 쉬지 않고 돌리고 있는 부지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참 대단한 분들이네요. 저희는 하루만 발이 묶이고 다음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. 이번 태풍은 더 심각해서 사이판에서 많은 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. 부디 많은 분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